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요, 집 근처에 저의 최애 음식 김치찌개를 먹으러 잠시 나왔습니다. 김치찌개는 1년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 북구 태전동에 김치찌개 맛집이 있다 해가지고 오늘 먹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데가 태전역이고요. 이렇게 지나면 저쪽에 구암역이 보이는데 거기 아마 사이 중간 어디쯤이어가지고 태전역에 내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볼 맛집 주소는요,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00-6 1층에 위치해 있는 짠! 옛날 할매 김치찌개입니다. 여기 오픈한 지는 이제 6개월 됐는데요. 이제 뭐 맛도 좋지만 가성비로 되게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엄청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가게 앞에다가 몇 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의 최애 음식 김치찌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언니, 오빠,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영업시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매주 화요일은 휴무라고 하십니다.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도 있고 저희는 찌개 2인하고 연탄 불고기 중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라면 사리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1인분에 8,000원인 거 보면은 진짜 가성비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밑반찬은 양파 장아찌, 마늘쫑, 호박볶음, 미역줄기, 그리고 날계란 2개 아직 무료 제공입니다. 일단 이거는 연탄 불고기 중 사이즈예요. 딱 두 명이 먹기 딱 좋은 사이즈. 물로 은은하게 데펴 먹을 수 있도록 센스가 남다르네요. 이거는 찌개 2인인데 저희는 돼지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싶고 스팸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개씩 주문하니까 이렇게 한 냄비에다가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이게 금방 끓어오른다. 맛있겠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팸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양은 둘이 먹기에는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라면 사리가 공짜라서 마지막에 라면 사리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맛있겠다. 우리가 직접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반숙으로 해주세요. 네. 짠, 계란 후라이까지 완성했습니다. 제대로 된 반숙이네. 처음에 신혼을 찍기는 예, 왜 그럴 수 있지? 신혼 걸 놓고 보면 배터리 따로 풀이 들어와요. 이렇게 램프가 배터리 표시가 뜨는데 도착한 거야. 환상의 조합이다. 계란 후라이랑 김치랑 스팸이랑 돼지고기랑 두부까지. 어때요? 맛있어요? 시원하겠다. 이런 거 누가 알려줬어요? 남편이. 짠. 엄청 시원하다.
오늘 연탄 불고기. 아, 연탄 불고기 때문에 양파장을 주는구나. 석쇠 불고기 맛. 나는 돼지고기 중에 이렇게 비계 반 고기 반 있는 거 좋아하는데 비계 반 고기 반. 오, 반숙 제대로 해줬네. 맛있다. 이게 불이 은은하게 해줘서 밑에 보이죠?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끓는 거.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오래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밑에 저어져야겠네. 타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먹는 연탄 불고기 맛? 석쇠 불고기 맛? 진짜 최애 조합이다. 진짜 밥도둑 다 모였네. 여기서 이제 그 김만 있으면 딱인데 맞죠? 짠. 밥 안주. 여기 정말 좋은 게 육수도 또 리필을 또 해주시네요. 이제 육수 리필 해가지고 라면 사리 한 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라면 한 젓가락 먹어볼까? 근데 여기서 나 오면서 저거 주지 않는 거 봐. 근데 뭐가 되나? 어떻게 했을까? 나는 갖다 민용해야 돼. 스팸이랑 가비도 별로 안 커. 김치. 잠시만요. 근데 이거 진짜 석쇠 불고기 진짜 맛있다. 아, 저희 오늘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여기 가성비가 진짜 좋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이게 1인분에 8,000원인데 육수를 계속 이제 리필을 해주시고 공깃밥과 라면 사리가 무한 제공이 되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점심에도 먹기 좋고 저녁에도 술 한잔 하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